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쿠팡이 지난달 멤버십 월 회비를 약 58% 올렸음에도 와우 멤버십을 해지하거나 쿠팡 이용을 중단하는 이른바 탈팡족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쿠팡 기존 가입자는 월회비가 오는 7월까지 인상 없이 유지되는 데다가 쿠팡이 쿠팡이츠 등을 통해 파격적인 할인을 제공하면서 아직까지는 이런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이용자가 많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올해 게임사들의 실적이 상저하고 흐름을 보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부진할 수 있지만 하반기 신작이 나오면 영업이익이 점차 개선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지난 25일부터 오늘까지 약 2주간 게임주 중 대형주로 꼽히는 크래프톤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국내외 게임사 인수합병, 주주환원책 강화 등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국내 게임사들의 주가가 최근 반등을 하고 있죠. 흥행작 부재, 사용자 유입 둔화 등으로 한동안 주가가 부진했는데 실적 발표 기대 다시금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업계에서도 게임주들은 상반기 실적은 부진할 수 있지만 하반기 신작이 나오면 영업이익이 점차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기대감보다는 실적 개선세를 확인하면서 전략을 세워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다 했다. 네,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 콜콜.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네, 저는 최충성입니다. 네, 전문가님,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늘 시장이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는데 네. 오늘장을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장 괜찮았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관련해서 두 종목이 좀 휩쓸어주면서 상승을 굉장히 강하게 했고 일단 관련돼서 근데 수급 자체는 그렇게 좋지 않은, 왜냐면 대형주로 좀 쏠리다 보니까 중소형주는 좀 재미가 없었던 그런 시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반도체 관련해서 일단 수급은 좀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시장이지 않았나. 일단 지금 쉬어갔던 그런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반등이 좀 나온다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시장이지 않았나. 일단 이런 분위기가 5월 중순까지는 좀 이어갈 것으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계속해서 트레이딩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와 코스닥의 온도차도 좀 있었고요. 코스피 시장에서도 반도체, 전력설비 관련한 종목들이 큰 폭의 상승을 보이다 보니까 또 소외감을 느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종목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지금부터 접수 남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세 가지 적어서 남겨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빠르게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 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네, 일단 오늘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수급을 좀 보면은
외국인 기관들이 굉장히 좀 시원하게 들어오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외국인들 1조 좀 들어왔고 기간은 7,700억 정도 좀 들어오는 상황이고요. 일단 선물이 오늘 2조 3천억이 좀 들어오면서 굉장히 좀 시장을 강하게 끌어올리는 그런 시장이었는데 일단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두 종목을 두 기업을 제외하고 뭐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 일단 그만큼 좀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고 특히 우리가 짧은 연휴 어제까지 좀 연휴에 들어갔었는데 전주만 해도 굉장히 좀 지루했죠. 시원하게 좀 가지 못해서 굉장히 좀 답답했는데 오늘 이제 쉬고 왔더니 선물을 좀 줬습니다. 미국에서도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2%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상승이 좀 나왔었고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하기 위해서 연휴 전에 좀 답답한 시장이 아니었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반도체 관련해서 지금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관심을 아무래도 많이 가지고 계신 건데 일단 2분기 이제 5월이고 6월부터 천천히 좀 준비하시면은 하반기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상반에는 이제 SK하이닉스가 좀 강세였다면 하반으로 갈수록 이제 삼성전자가 좀 더 강하게 좀 가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히 있는 상황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반도체가 다시 한 번 더 지금 주도 섹터 시장에서 주도 섹터로 갈 수 있는 그런 자리 발판이 좀 마련이 됐기 때문에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항상 좀 저는 그런 단어 밈 같은 것들이 형성이 되는 걸 별로 주식시장에선 좋아하지 않아요. 오늘 이제 상승이 나오고 8만 전자, 뭐 10만 전자 가나 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그럴 때는 항상 좀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론 사이클적인 측면에서 이제 우상향 곡선을 타서 상승이 나온 건 맞지만 궁극적으로 삼성전자가 좀 시원하게 가고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이 상승이 나오려면 기사적인 뭐 오늘 관련해서 기사를 많이 보셨을 건데 뭐 낸드라든지 메모리 가격 이런 것들도 인상 HBM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 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 플러스 실적으로 정확하게 찍히고 실적이 호전되는 현상이 나와야 현상들이 나와야 주가 자체가 자연스럽게 좀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단순하게 기대감으로 갈 수 없다. 그 지금 뭐 AI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으로 상승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영역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사이클이라는 게 없어요. 2차전지도 마찬가지. 전기차가 이제 막 형성이 되는 그런 시기였고 뭐 사람들이 타고 다니고 뭐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것들 나오다 보니 전기차도 지금 에코프로도 쫙 올라갔다 한번 좀 쉬어가는 건데 이게 업황 자체가 끝난 거 아닙니다. 새롭게 이제 사이클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좀 발전을 좀 하는데 어쨌든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이클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닥이면 맞다. 상승은 굉장히 좀 크게 갈 수 있다. 우리가 쉽게 뭐 슈퍼사이클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서 사이클은 굉장히 크게 갈 수 있는데 실적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는 그런 상황들이 필요하다. 제가 데이터 센터도 여러분들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하게 이제 데이터 센터가 이제 각 기업들이 좀 필요해, AI가 필요해 라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수요와 공급 체계가 좀 맞아 떨어져야 어느 정도 처음에는 삐끗해서 기대감이 더 많이 작용을 하지만 어느 정도 주가가 상승을 하려면 완곡적으로 이제 하려면은 이런 것들이 좀 맞아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일단 관련해서 너무 기대감만 가지지 마시고 짧게 대응하면서 상승이 나오면은 이번에 고점 돌파 한번 해줄 것 같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86,000원 기존 고점 자리인데 저 자리 돌파 나오면 또 단기적으로 좀 쉬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라고 해서 내가 무조건 사가지고 쭉 끌고 가는 그 롱 포지션 잡아서 끌고 가는 전략보다는 샀다 팔았다 좀 반복하는 그런 전략으로 보신다면은 굉장히 큰 수익을 좀 얻어다 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닐까. 어쨌든 반도체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 지금 시장 흐름을 좀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 섹터로 다시 한번 지금 오늘 기점이 좀 마련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 관련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관련된 종목들 보시면서 근데 중소형주는 오늘 코스닥 중소형 관련된 반도체들은 좀 재미가 없었어요. 사실 대형주 형들이 먼저 움직이고 아우들이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아직 관련해서 기회는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관련해서 제가 종목 상담하면서 틈틈이 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전자 그리고 시장 전반에 있어서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오늘의 이런 시황 분석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전문가님께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금요일 다 출연해주고 계시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이런 시황들도 좀 점검하시면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저희 종목 상담 진행해 볼 텐데요. 상담 접수하시는 방법은요. 전화 02-3153-1611, 2612번으로 전화주시면 상담 접수 계속해서 받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만나볼 텐데요. 첫 번째 상담은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테스. 테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6,100원에 30%. 네, 26,100원 매수가에 30% 비중. 자, 테스가 오늘 종가로는 24,350원입니다. 지금 매수가를 조금 이탈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얘도 반도체 관련주인데 어떻게 안 될까요, 네. 전문가님? 네, 충분히 가능성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테스 관련해서는 최근에 좀 진입하신 것 같아요. 예, 한 열흘 됐습니다. 네, 상승 나왔다가 좀 쉬어가니까 이 정도면 한번 반등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진입을 하셨던 것 같은데 뭐 지금 비중도 어느 정도 실려있고 해서 손실 구간이라서 걱정은 좀 되실 텐데 굳이 걱정하시지 않아도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앞서서도 이제 시황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시그널을 좀 줬죠. 굉장히 좀 강하게 상승을 했어요. 근데 조금 아쉬웠던 건 그거죠. 이제 대형주가 좀 올라가면 중소형주도 좀 끌어줬으면 좋겠는데 사실 오늘은 그러지 못했어요. 근데 반도체 관련해서는 항상 이제 형들이 먼저 움직이고 그다음에 아우가 좀 따라가는 이 수직적으로 좀 움직인다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올라가고 끌어주면은 중소형 종목들도 반드시 선이 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반도체 관련해서는 작은 시점으로 접근하신 것보다는 중장기적인 호흡으로 좀 접근하시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단기적으로 이 종목을 좀 이거 혹시 단기적으로 보셨나요? 예, 예. 중단기로 봤습니다. 중장기로? 예. 중장기로 좀 끌어가실 거면 못해도 이제 3만 원까지는 좀 끌어가시고요. 당분간은 조금 지루할 수 있어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좀 어느 정도 갔다가 이제 쉬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조금 후발주자들은 강할 거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지금 오늘 종가가 24,350원인데 이 구간에서는 살짝 좀 쉬어가는 모습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옆으로 좀 횡보하는 모습이 나오다가 한번 이제 장대양봉 딱 치고 올라서면은 단기적으로는 3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고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좋은 기업이죠. 하기 때문에 3만 원 이상 사실 바라보시는 게 좋은데 일단 조금 끌어가시는 전략으로 보신다면은 기존의 고점이 43,700원 자리인데 저 자리까지도 충분히 가능해요. 다만 반도체 관련된 업종의 이제 특성은 뭐 단기적으로 파바박 튀어서 막 올라가는 것들은 거의 없어요. 거의 이제 3-4% 이렇게 꾸준히 좀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시간적으로 좀 여유를 가지시고 보신다면 충분히 저 자리도 좀 돌파가 가능하다.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3만 원, 3만 5천 원, 1차 3만 원, 2차 3만 5천 원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테스 상담을 들어봤는데요. 충분히 매수가 그 이상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고 하죠. 조금만 더 긴 호흡으로 지켜보시면 1차 3만 원, 2차 3만 5천 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가지시고 보유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나노신소재. 매수가랑 네.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3만 원에 50%입니다. 13만 원 매수가에 50% 네. 비중이시고 오늘 종가를 보니까 11만 4천 원인데 지금 매수가도 좀 이탈을 했고 비중도 좀 커서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 나노신소재는 저희가 좀 전략을 어떻게 짜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이거 비중이 좀 되시는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셨어요?
아, 걱정이 됩니다. 3월 달에 한번 들어갔다가 네. 안 해야 되는데 네. 조금 욕심 내셨구나. 일이 됐습니다. 3월 달에 들어가셨으면 좀 수익 보시지 않았어요? 네, 약간 보고 나왔는데 그 취소한 것 같아요. 아, 일단은 지금 뭐 2차전지나 이런 쪽 관련해서 기업에 뭐 그런 문제는 없고요. 매출도 꾸준히 네. 좀 잘 나올 거고, 이번 2분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일단 지금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좀 박스권을 좀 그려가고 있어요. 차트를 조금 이렇게 보시면은, 아, 나 실수했나 보다. 좀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드실 텐데, 그냥 꾸준히 자기 갈 길 가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여기. 아, 무서워가지고요. 뭐. 그러니까 비중이 많으시니까. 많은 이야기하고 이러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비중이 많으시니까, 일단 지금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11만 원 있잖아요. 하단에. 11만 원. 하단 11만 원. 이 자리를 네. 이탈되지 않으면은, 그냥 가지고 한번 가보시면은, 매수하신 13만 원 정도는 올 거예요. 예. 그 정도 오면은 일단 비중이 지금 많아서 무서우신 거니까 비중을 한 10%만 남겨놓으시고 나머지 한 30, 40% 싹 걷어내시고 나머지는 좀 끌어가시면은 충분히 기존에 아마 여기 3월 달에 매수하셨으니까 15만 원 정도 한번 보셨었죠, 그때. 예. 저 자리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요. 일단 지금 시간적으로는 좀 무서우신 게 최우선적으로 해결될 부분이니까 일단 기술적인 반등 한번 나와주면 다만 여기서 시간적으로 조금만 투자하시면 돼요. 11만 원만 이탈되지 않으면은 충분히 한번 반등 나와서 업황이 좀 돌아서고 관련된 업종들이 좀 올라서면은 13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 일단 지금은 좀 지켜보시죠.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상담을 들어봤는데요. 우선은 이 11만 원 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계속해서 좀 보유를 해보시다 보면은 매수가 부분까지의 반등 여력은 있어 보인다라고 하니까요. 11만 원 선을 이탈한지 여부를 좀 꾸준히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 저희 계속해서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보시고 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코닉 오토메이션이란. 네, 코닉 오토메이션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3,290원이고요. 네. 30% 정도 되고 있어요. 3,290원 매수가에 30% 비중이신데 오늘 종가가 3,340원입니다. 지금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끌고 네. 가 봐야 될지, 어떻게 하면 수익을 좀 극대화해볼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자, 전문가님, 저희가 어떻게 보면 네. 좋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네. 목소리가 굉장히 밝으신데 네. 일단 수익을 보실 수밖에 없는 그런 목소리예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코닉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 로봇 관련주죠. 네, 네. 최근에 이제 상승이 나왔다가 이제 반도체나 뭐 화장품, 전기전선 관련해서 좀 움직이니까 네. 최근에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일단 네네. 단기적으로 오늘 횡보를 좀 하고 있었어요. 최근에 한 네네. 일주일, 2주 정도 좀 횡보를 하다가 네네. 살짝 네네. 오늘 들어서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네네. 일단 단기적으로 좀 거래량 이거 단기로 좀 보신 거죠? 네, 단기로 보고 있는데 한 뭐 2주 정도 지금 지났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근데 저는 비중을 좀 더 싣고 싶기는 해가지고 네. 아 공격적으로 비중 치르는 거 괜찮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아, 다만 네네.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긴 한데 네. 저는 뭐 조금 테크니컬하게 들어간다면 거래량이 네네. 밑에 지금 안 터졌거든요. 네네네. 한번 터졌다가 이제 지금 다 거래량이 죽어 있잖아요. 아 맞아요. 거래가 터지는 시점이 이제 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한번 더 업고 가는 윷놀이 할 때처럼. 업고 가는 전략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네. 일단은 1차적으로는 3,500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2차는 4,000원 네.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네네. 그 부분도 좀 보셔야 돼요. 지금 기술적으로는 살아있고 네. 로봇 관련 좀 탄력성은 충분히 있는데 네네. 최근에 이제 이슈가 이제 AI 반도체 관련해서 좀 나오고 있고 전력설비 쪽으로 지금 수급이 굉장히 자금이 많이 몰려가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걸 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굉장히 중요해요. 기술적으로는 네. 충분히
3,500원, 4,000원까지도 갈 수 있는데 네네. 그러한 수급들이 지금 자금이 쏠리는 것들을 어느 정도 주도권을 좀 뺏어와야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네. 단기적으로 3,500원 보시고 그 안에서 네. 수급이 정말 강하게 좀 받지 못하면 일단은 정리하셨다가 지금 돈이 몰리는 곳으로 가셨다가 나중에 다시 네네. 배팅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은 그래도 3,500원까지는 이렇게 가격 라인도 잡아주셨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네. 궁금하실까요? 아, 네이버요. 네이버,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아, 19만 5,800원에 40%예요. 19만 5,800원에 40% 비중 말씀해 예. 주셨는데 네이버가 사실 오늘장에서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자, 네이버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전문가님, 네이버 네. 19만 5,800원까지 어떻게 좀 힘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거 네이버 저번에 이제 실적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 한번 제가 체크해드렸었는데 일단 지금은 네. 단기적으로 좀 한번 접근하시는 게 좋고요. 일단 여기서 추이를 확 돌리려면 강력한 모멘텀이 필요해요. 근데 최근에 이슈가 나왔던 게 이제 실적이죠. 네. 그 실적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다 사람들이 좀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실 저는 네이버는 굉장히 좋게 봐요. 어떻게 보냐면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생성형 AI 관련해서 하이퍼클로바엑스 관련해서 매출도 어느 정도 나와줄 거고 거기에 플러스로 지금 스트리밍 서비스인 취직 관련해서 제가 매출이 이제 하반기에 어느 정도 되면은 더 찍혀서 좋게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네. 실적 관련돼서 이슈가 나오는 이 구간에서는 굉장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긴 해요. 근데 지금 비중으로 보면은 조금 단기로 들어가신 것 같은데 맞으세요? 아, 단기에 들어간 거는 이제 요번에 너무 올롱 가운데 사지 않았나. 너무 좀 올로 갖고 사지 않았나. 그게 걱정이 돼갖고요. 일단 한 단계는 더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20만 2천 원. 예. 20만 2천 원 정도 오면은 어느 정도 비중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중이 지금 많으시죠? 예. 네. 단기로 예. 좀 들어가신 거니까. 예. 그쵸? 예. 단기로 들어가신 거니까 여기 상단 여기 윗선까지만 한번 체크하시고. 제가 싹 지워서 그러니까 네. 이 라인까지만 딱 체크하시고 이게 중간에 차트가 네. 무조건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 실적 관련해서 실적을 듣고 들어가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네. 이거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이제부터는 수급의 영역이에요. 사는 사람들이 있어야 혹은 기술적으로만 접근하셔야 되는 구간이에요. 물론 중장기적으로 상승은 가능하겠으나 어쨌든 네. 지금 자리에서는 여기 살짝 이렇게 쉬었다가 돌아갈 수도 있거든요. 예. 살짝 돌아갈 수도 있는데 충분히 여기 상단 자리까지는 한번 딱 터치해 줄 거니까 20만 원 조금 넘어가면은 일단 확 줄이시고 나오시고 다른 예, 종목 대응하시는 전략도 괜찮습니다. 일단은 하단에 저 61선 있잖아요. 19만 예. 19만 1000원 자리 여기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보유하시면은 여기 꾸물꾸물 만들다가 한번 이 자리는 보여줄 거예요. 걱정하지 네. 마시고 일단은 끌어가시는 전략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이버 상담을 들어봤는데요. 우선은 홀딩을 좀 하시면서 20만 5천 원 선에서는 비중을 축소해 보셔도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20만 5천 원 선까지는 그래도 여력이 있어 보인다라고 하니까요. 그 사이 변동폭에서 너무 마음 졸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그린 리소스요. 그린 리소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3만 140원에 10%요. 3만 140원 매수가에 10% 비중이시고 그린 리소스가 뭐 반도체 특수 코팅이라든지 희토류 테마로 좀 묶이고 있는 종목인데 오늘 종가가 2만 7,550원입니다. 지금 매수가를 조금 이탈을 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자, 전문가님, 3만 원까지의 반등 여력이 네. 있을까요? 네, 3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조금 단기로 들어가셨어요? 아니면은 좀 끌어가 보시려고 접근하셨어요? 네, 단기로 좀 그때 올랐을 때 했다가 네. 지금 또 들어갔는데 이번에 이렇게 된 거예요. 저번에 좀 수익을 보셨었구나. 네. 네. 일단은 지금 뭐 박스권을 좀 그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하단에 이제 2만 5천 원만 좀 지지해주 여기 지금 깨지 않잖아요. 네. 네. 충분히 한 번쯤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매수하신 가격대 그리고 플러스로 3만 5천 원까지 목표가 잡으셔도 돼요. 다만 이제 시간적으로 좀 끌어가시는 전략이 필요하고 제가 지난주에 이제 방송 보신 분들 말씀드렸지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제 세력들의 단기 매직 구간이에요. 그럼 여기 1, 2, 3, 4, 5 조금 지루하시긴 해요. 근데 한 1개월 정도 조금 더 횡보를 하면 거의 다 단기적으로 매집은 완료됐기 때문에 한번 팡 튀어주는 모습은 보일 거거든요. 일단 3만 5천 원까지는 저는 끌어가시는 전략 좋다. 그럼 추가 매수 해도 될까요? 추가 매수를 지금 하시는 전략도 나쁘진 않은데 비중이 뭐 크지는 않으시니까 일단 저는 확실하게 좀 시그널 보고 들어가는 스타일이라 지금 거래량 자체가 좀 다 죽어 있잖아요. 네네. 근데 가끔씩 이제 거래량이 터지는 이 장대 항목을 뜨는 이 시점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뜨면은 좀 잡으시는 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지루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 시려갖고 그냥 좀 추가를 해갖고 저기 하면 아니면 조금씩 담으세요. 비중 자체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조금씩 담으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 혼자 대응하시는 게 어려우시면 저와 같이 공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3만 5천 원 됐을까요? 네, 충분히 갈 수 있고 만약에 조금 짧게 보신다면은 3만 1,000원에서 3만 2,000원 매수하신 가격대 이상은 충분히 와요. 네. 뭔가 급변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는다면 나오지 않는 이상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은 상담을 들어봤는데요. 3만 5천 원 부근까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 또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만약에 추가 매수를 좀 희망한다 하신다면 거래량을 동반한 강한 상승을 보였을 때 그때 좀 확인하시고 조금 더 비중을 담아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쁜 아나운서님.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발음이 잘 안 돼서 퓨런티어. 네, 퓨런티어. 자,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예, 27,400원에 10%예요. 27,400원 매수가에 10% 비중이시고 자율주행 예. 관련한 종목인데 오늘 종가를 보니까 24,900원입니다. 자, 27,000원까지 갈 수 있을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자, 전문가님. 예, 제가 사고 나서 계속 내려가네요. 매수 이후에 계속해서 좀 주가가 빠져서 걱정이 많이 되신다고 하시는데 전문가님 네. 저희가 전략을 좀 어떻게 짜보면 좋을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공교롭게도 이거 조금 높은 자리에서 사셨어요. 최근에 좀 올라갈 때 사셨죠? 아니, 예, 한 열흘 된 난 뉴스에서 이게 좋다고 사라 그래서 얼른 샀죠. 뉴스에 나올 때는 파셔야죠. 예? 뉴스에 나올 때는 파셔야 돼요. 그런 거예요? 이제부터는 거꾸로 하세요. 예, 그렇죠. 뉴스에 나온다는 건 전 국민이 다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럴 때는 팔고 나오셔야 되고 오히려 기사가 안 나왔을 때가 저점에서 천천히 좀 모아갈 수 있는 자리죠. 아, 멘토님한테 오늘 좋은 거 배웠네요. 아이고, 제가 초보자라서 잘 몰랐는데. 설명 아직 덜 드렸는데. 네, 일단 그거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일단 예. 퓨런티어 관련해서 어떤 기업인지는 아세요? 전혀 모르죠. 그냥 아이고. 뉴스 테레비를 네. 믿으니까 테레비에서 나오는 말만 믿었죠. 네. 일단 재방송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부터는. 네. 네. 일단은 이거는 자율주행 관련된 거예요. 네. 자동차 요즘에 자율주행 막 해가지고 막 이슈 되잖아요. 네. 이게 뭐 안 좋은 건 아니거든요. 다만 단기적으로 지금 2만 300원에 있던 종목이 2만 8천 원 정도까지 가니까 이제 갔다가 네. 좀 쉬는 거예요. 그리고 차트도 최근에 상승이 나왔다 좀 한 번쯤 쉬어갔던 게 있어서 일단 관련해서 지금은 충분히
나오는 전략을 좀 말씀드릴게요. 비중이 많지는 네. 않으셔서 걱정은 네, 네. 좀 안 되는데 일단 24,300원 여기 하단 라인에 네. 이 자리 좀 지지되면 지금 어제랑 오늘이랑 이 자리 이탈 안 되고 계속 잘 버텨주죠 옆으로 지금 보면은 보시면 네, 네. 그 옆으로 좀 니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자리 갔다가 몇 번 이렇게 만들다가 한 번쯤 네. 또 튀어주는 모습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수가 좀 근처 27,000원 정도 한번 양봉 나오면은 그 자리를 좀 덜어내셔도 괜찮고. 네. 일단은 추가 지금 매수가 아니라 덜어내라고요? 네, 지금에 막 뭐 담지 마시고 일단 네. 반등 나오면 비중을 좀 줄이시고 네.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좀 안정적으로 상승 초입부에 있는 종목들을 진입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네. 여기는 뭐랄까? 역배열 구간인데 기술적인 거 지금 제가 볼 때는 말씀드린 게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지금은 좀 이게 차트가 완성되지 않은 그런 자리예요. 조금 트레이딩 관점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보다는 안정적으로 딱 타고 이제 가는 자리에서 좀 진입하시는 게 좋아서 그 전까지는 제가 방송에서 이제 언급드리는 거 잘 체크하시면 되고 지금 이런 자리에서 진입하신 거거든요, 사실상. 근데 이런 것들이 차트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이제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구간에서 그냥 매수하시면 편하잖아요. 네네. 지금은 차트가 완성된 구간이 아니죠. 이게 올라오는 네. 것보다는 한번 밑으로 깔았다가 이게 계속 이게 반복이 될 거예요, 몇 번.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반등이 나오면 비중 축소하시고 지금 시장에서 좀 강하게 가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대응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은 충분히 괜찮으니까 24,300원 지지하는 선에서 보유 관점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은 23,300원 부분을 지지해 준다 싶으면 그때까지는 보유를 해보셔도 괜찮겠다라고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예, 저는 저 삼성 SDI를요. 네. 47만 2천 원에 45% 매입했는데. 네. 이게 너무너무 떨어져가지고 자꾸 매입하다 보니까 자꾸 이게 45%까지 올라갔네요. 아, 자꾸 이게 좀 매수를 한 이후에 떨어지니까 추가 매수를 하다 보니까 45%까지 이렇게 비중이 좀 커지셨다고. 삼성 SDI가 오늘 종가를 보니까 43만 5천 원입니다. 자, 47만 2천 원이 평균 매수 단가인데요. 자, 전문가님, 네. 저희가 전략을 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네, 제가 짜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일단은 추가 매수 이제 금지하세요. 예. 자꾸 이거 자꾸 처음에 얼마나 사셨어요? 예? 처음에는 얼마나 사셨어요? 비중이? 저 49만 원 몇천 원에 사가지고 네. 예, 자꾸 떨어지니까 자꾸 이제 사다 보니까 이리 됐겠네요. 비중이 얼마나 되세요? 45% 되네요. 처음에? 예, 처음에요. 네. 처음에는 저 35% 정도 샀는데, 네. 예, 자꾸 이제 더 사고 하다 네. 보니까 45%까지 갔어요. 네. 처음에도 뭐 적게 사신 건 아닌데, 예. 항상 이제 들어가실 때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들어가세요. 네. 그리고 돈이 막 무한정 있지 않잖아요. 예. 무한정 있으시면 사셔도 돼요. 솔직하게 예. 말씀드릴게요. 저는 네. 지금 이게 좋기는 좋은 것 같은데 뭐야 다른 거 팔아갖고 더 보태고 싶은데. 일단은 그만 사시고 지금 쇼핑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예. 예. 네 이제 그만 사셔야 돼요. 여기서 제가 볼 때는 비중이 더 늘어나면은 주가가 예. 원하는 뭔가 상승이 안 나오면은 이게 지금 예. 이게 조금 꾸물꾸물 올라오니까 또 다 담고 싶으신 것 같은데 이거 예. 이거 빠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잠 못 주무실 것 같은데. 이제 그렇죠. 죽자 살자 기다려야죠. 네. 일단은 지금은 좀 2차전지 관련해서 상승이 예, 예. 좀 나왔다가 좀 쉬어가잖아요. 요즘 반도체가 굉장히 세죠. 예예. 그 부분도 좀 인지하셔야 돼. 만약 이게 반도체 관련주라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해서 하시면 돼요. 어차피 반도체 예. 관련주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했고
네. 이 사이클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도 나오고 있는데 당연히 반도체는 지금 갈 수밖에 없죠. 단기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네. 이차전지는 네. 상대적으로 조금 후발주자잖아요. 반도체에 네. 좀 밀려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네. 좀 시간이 걸린다라고 좀 보시면 좋은데 어쨌든 지금 단기적으로 상승이 한번 나와주는 그런 과정은 좀 있을 수 있다. 매수가까지는 갈 수 있는데 매수가 가변하는 네. 비중을 좀 쫙 한번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 다음에 끌어가셔도 끌어가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네. 일단은 지금 여기 차트가 박스권을 좀 그려가거든요. 이제 40만 원부터 네. 50만 원까지 좀 박스권에 갇혀 있어요. 제가 다 지우고. 40만 원부터 50만 원 사이에서 그냥 움직이죠. 차트가. 네. 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지금 상승이 나온다라는 것보다는 여기서 그냥 흐름을 좀 만들어가겠구나라고 좀 접근을 하시고 너무 눈높이를 높게 잡으시는 전략은 지금 상황에서는 좋지 않다. 반도체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50만 원까지 갈 수는 있어요. 50만 원까지는요? 네, 근데 시간 투자를 좀 하셔야 되고 만약에 근데 비중이 커서 기다리시기 네.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네. 그러시면은 조금 정리를 하셨다가 비중 한 네. 절반 정도 매수가 오면은 정리하시고 반도체 관련주 사셨다가 2차전지로 다시 들어가시는 전략도 좋습니다. 예. 네. 일단 지금은 좀 보유 관점 말씀드릴게요. 예.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삼성 SDI 상담을 들어봤는데요. 우선은 더 이상은 추가 매수는 좀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들어봤고요. 만약에 매수가 부근까지 좀 올라온다 싶으면 그때는 비중을 축소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으니까 이 점도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네, 궁금하실까요? 안녕하세요. 네, 코오롱 EMP고요. 네, 코오롱 EMP 매스가랑 비중은 네. 어떻게 되실까요? 네, 7,800원의 비중은 20%예요. 네, 7,800원 매스가에 20% 비중이시고 오늘 종가는 7,160원입니다. 자, 저에게는 사실 코오롱 플라스틱으로 더 익숙한 네. 종목인데 그래도 1분기 실적이 뭐 개선세를 보였다라는 이야기는 있더라고요. 네. 전문가님, 7,800원까지의 반등을 노릴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관련해서 좀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이거 7,800원에 좀 매수하셨다고 네. 하셨는데 네. 일단 관련해서 지금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좀 나오려고 하는 구간에서 뭔가 수급이 들어올 상승 메리트가 지금 다소 없다 보니까 주가 자체가 좀 주저앉아 있어요, 지루하게. 네. 일단 관련해서 종목 자체가 뭐 안 좋지는 않습니다. 아까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적 부분도 굉장히 좀 좋고 관련해서 이제 상승이 좀 나오는데 사실 주가가 무조건적으로 실적으로만 움직이지는 않죠. 지금 시장의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데 혹시 이거 매수하신 그 사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그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잘 나오고 있고 네. 최대 주주도 코오롱 인더 쪽에서 지금 갖고 있어서 네. 네, 화학주가 조금 전체적으로 안 좋긴 해서 좀 바닥이다 싶어서 샀는데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조금 멀리 네. 보신 건가요? 네, 항상 제가 좀 급등주는 못 잡아서 아, 네. 네, 좀 저점 이렇게 조금씩 사다 보니까 20%까지 된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뭐 매수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가격 메리트는 굉장히 있는 구간이에요. 지금 7,8천원 사이가 가격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는 굉장히 잘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다만 이제 조금 제외하신 거는 기업의 가치도 가치인데 수급을 네. 조금 제외하신 거죠. 사실 네, 거래량이 지금 너무 없는 것 같아요. 네, 거래량은 네. 없죠. 사실 저도 이제 바닥 매매하는 건 굉장히 좋아하는데 요즘 시장 자체가 그렇잖아요. 가는 것만 가고 수급이 쏠리는 것들은 굉장히 강하게 가는데 안 가는 네. 것들은 또 아예 안 가니까. 근데 이게 좀 양날의 검이긴 한데 오히려 네. 시장이 이렇기 때문에 가지 않는 종목들 중에서 좋은 종목들은 중장기적인 투자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일단 뭐 수급을 보고 투자하신 건 아니니까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셨다면은 일단 보유 관점에서 좀 끌어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중요한 건 좀 탄력성이 좀 붙어야 돼요. 네네. 지금 이게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좀 나오려고 하는 시점에서 거래량이 붙은 양봉이 안 나왔거든요. 네. 사실 저도 바닥주를 매매하는 게 굉장히 좀 선호하는 편인데
낙폭과대 이제 반등 나오는 상승 초입부 진입하는 걸 굉장히 좀 선호하는 편인데 요즘 시장 트렌드와는 조금 맞지 않고. 네. 일단 지금 거래량 자체가 터졌던 구간이 사실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러면은 조금 고생하실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조금은 중장기적으로 뭐 투자하시는 건 좋은데. 네. 제가 보는 그냥 전문가의 뷰에서는 일단 네. 단기적으로 반등 나오면은 매수하신 가격대에서 일부 좀 덜어내고 진짜 네. 거래량 터져서 섹터가 맞아서 쭉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면 일단 네. 지금 시장에 어느 정도 조금 합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이 부분까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뭐 너무 네.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그런 종목이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상담을 좀 들어봤는데요. 물론 뭐 긴 호흡으로 지켜본다면 반등을 노려볼 수 있겠지만 지금 거래량을 동반한 강한 상승세가 나타나진 않은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매수가 부근까지 좀 올라온다 싶으면은 그때는 조금 더 시장 안에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으로 교체를 생각을 해보셔도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들어봤는데요. 자, 이렇게 종목 교체 이야기 나올 때마다 어떤 종목을 좀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될지 고민된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잠시 후에 방송 말미에 대한 주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종목 이야기까지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주성 엔지니어링이요. 주성 엔지니어링 매수가랑 네.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35,000원 10%예요. 35,000원 매수가에 10% 비중. 오늘 종가가 34,950원이면 사실 매수가랑 거의 맞닿은 상황인데요. 자, 네. 주성 엔지니어링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또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일단 이 종목 들어가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관련해서는 뭐 군더더기 없는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아, 지난주에도 네. 한번 좀 체크해드렸던 것 같은데 네. 일단 인적 분할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뭐 태양광, 네. 반도체, OLED 관련된 그런 뭐 좀 팔방미인이다라고 제가 표현을 좀 드렸었는데 네. 그만큼 좀 좋은 기업이고 뭐 분할 이슈 나오면은 추가적으로 이제 각 그 기업들의 좀 특화돼서 진행을 한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업 자체는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멀리 보시고 좀 바라보시자. 일단 단기적으로는 지금 박스권에 좀 갇혀 있어요. 지금 아. 4만 원 정도 가면은 한번 부딪혔다 좀 내려오죠. 돌파가 좀 시원하게 나오지 않고 갈려다가 좀 누르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목표가 4만 원 정도 한번 보시고요. 끌어가시면은 네. 뭐 괜찮겠다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두 달 정도 가면 되나요? 네, 한두 달 정도면 충분히 4만 원 정도는 한번 좀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두 달 정도 가면 한 5만 원 갈까요? 네, 천천히 보시면은 뭐 괜찮아요. 지금 뭐 시장에서도 맞는 그런 종목이고 사실 뭐 내일 가도 이상하지 않아요. 네. 일단 관련해서 좀 여유롭게 보시라고 제가 한두 달 뭐 질문하시니까 제가 답변을 드린 건데 여유롭게 네. 보셔도 괜찮은 그런 종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4만 원까지는 상방이 열려있는 종목이다라고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갖고 흐름을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최충성 전문가님과 종목 상담해보고 싶었는데 연결이 안 됐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 목요일에도 우리 전문가님 나와주실 예정이니까요. 목요일 방송 시간대를 노려서 다시 한번 접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대한주를 만나봐야 되는데 대한주 만나보기 앞서서 방송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요. 큰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이어서는 대안주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과연 어떤 종목을 좀 선택을 해주셨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전문가님, 저희가 네. 지금 이 시장에서 어떤 네. 종목을 관심 갖고 지켜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가는 종목들이 갑니다. 지금 자금이 쏠리는 쪽으로 반드시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금이 쏠리는데 바닥에서 기다려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돈 벌려고 주식하는 거기 때문에 돈을 반드시 좀 버셔야 되고, 어쨌든 오늘도 여러분들 전선, 전력설비 관련주들 굉장히 좀 강하게 가는 모습을 좀 보셨을 거고, 종목면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 비츠로테크라는 종목입니다. 지금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에요. 바닥권에서 조금 일자형으로 좀 늘어져서 가는 그런 종목이고, 지금 박스권을 돌파를 하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 차트 보시면 아마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던 이제 비나텍 차트와 좀 비슷할 겁니다. 방송에서는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셔도 돼요. 안정적으로 그냥 끌어갈 수 있는 종목 말씀드리는데, 항상 방송에서 말씀드린 건 차선의 종목입니다. 관련해서 제가 좋은 종목은 또 이제 같이 공부하는 거기서 말씀을 드리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대원전선이 좀 상승을 굉장히 강하게 했죠. 이 종목 같은 경우 제가 회원님들하고 같이 공유를 해드렸던 그런 종목인데, 오늘 대원전선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고, 일단은 비츠로테크는 후발로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일단 바닥권에서 좀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바닥에서 접근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이 자리에서 바로 돌파 나오거나 박스권 이 자리가 가장 안정적으로 크게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에요. 지금 역배열에서 정배열 초기 상태로 좀 돌아오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님들도 접근이 가능한 그런 종목이고, 일단 지금 시장을 좀 보신다면은 반도체, 전기전선, 데이터 센터, 답은 사실 정해져 있거든요. 반도체 관련해서 매매하시던지, 오늘은 대형주가 움직였습니다. 오늘 제가 방송에서 계속적으로 좀 힌트를 드렸지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만 오늘 움직였어요. 중소형 반도체주들은 오늘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접근을 하시는 방식은 이번 주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반도체 관련해서 중소형주 눌림에서 잡으시거나, 전기전선 관련해서 지금 상승을 강하게 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대응하시면 되는데, 오늘 전기전선 관련해서 대원전선, 뭐 계양전기 이런 것들 굉장히 좀 강하게 갔는데 이걸 잡지 못했다 아쉬우신 분들은 바닥권에서 지금 준비하는 종목들 체크하자. 제가 한 종목 더 말씀드리면 이건 진짜 트레이딩 관점에서 내일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서 뭐 이거는 언급 안 드렸는데 제가 갑자기 말씀을 지금 드린 거고, KBI 메탈은 수급이 굉장히 양호하죠. 5일선 지지되는 선에서 충분히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근데 이거는 장중에 좀 대응이 좀 필요해요. 제가 전기전선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서 지금 계속적으로 보세요를 말씀드리고 있지만, 제가 지난주에 힌트 드렸어요. 단기적으로 고점이 어느 정도 나와가고 있는 상황을 맞기 때문에 한 번쯤 쉬어가시는 걸 계속적으로 염두하셔야 된다. 뭐 직장 다니시거나 하신 분들은 이런 것들 대응하시기보다는 말씀드렸던 비츠로테크를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일단 시장 대응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에 자금이 쏠리고 있고 수급이 강하게 모이고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일단 비츠로테크 좀 말씀을 드렸으니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대안주까지 또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 종목 관련해서도 추후에 이 가격적인 전략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최충성 전문가님의 방송을 꾸준히 놓치지 마시고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정리해 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네, 배트맨 2부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는 매수가인 26,000원 선까지 회복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하니까요. 조금만 더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나노신소재는 11만원 선을 지지한다 싶으면 계속해서 홀딩해보는 전략도 괜찮겠다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닉 오토메이션은 1차 목표가 3,500원 잡아주셨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배트맨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최충성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접수 시에 접수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 안내해드리겠고요. 또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